네, 안녕하세요. 일꾼 채널의 일꾼입니다. 자, 오늘은 장보고전 미션, 여섯 번째 미션이죠. 승리 조건은 당대도적군에 잡혀있는 일꾼들을 구하고, 일꾼이 일군을 구해야 되네요. 일군은 뭐야, 일군. 아무튼, 일군을 구하고 적부대를 전멸시키는 여섯 번째 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맵이 어떻게 됐더라? 당대도적이랑 붙으면 빡세긴 한데, 선미션이 아니고 자원만 풍족하면 뭐 힘들 것도 없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무릎 뒤가 뻐근하지? 허벅지 쪽이. 에이. 답답하네. 일단 이동을 합시다. 수송선을 뭐 이리 많이 줬대? 너 가봐. 걔들은 다 가보라 그러죠, 뭐. 여기 다 태울 수 있잖아. 이거 두 대로도 다 태우는 걸뭐 이렇게 많이 줬지? 배미션 아닌데, 이거. 잘못 내리면 안 된단 말이야, 또. 똑바로 안 싸우냐? 이제 뭐, 쟤들 없으면 그냥 내리면 돼요. 왜 이렇게, 진짜 왜 이렇게 인원을 많이 줬지? 적들이 많나? 장난 아니야. 얼른 내립시다. 잠깐만요. 전부 다 제거한 거 맞나? 오케이, 제거됐다. 다 내꺼, 다 내꺼. 이쪽을 확실히 다 정리하죠. 본영을 먼저 짓고. 위아래로 긴게 아니라 위아래로 기나 보다.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긴 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위아래로 긴 맵이네요, 그냥. 일단 세 마리는 베트에 보내고. 여기 자원을 놀리면 안 되죠. 병력 최대한 뽑고, 아니 병력이래. 일꾼 한 다섯 마리씩 넣어서 후딱후딱 해볼까?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배가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길을 통해서 올 텐데. 야, 진짜 잘 짜놨다. 2만. 내 말에 따 주고.
자원 생산을 하고. 유신공장 체력 회복하도록 좀 빼놓고. 난 병영 올리고. 대충 3만이네요. 3만이면 뭐 크게 많은 걸 할 수는 없겠는데? 맹공장 온다. 아이고, 대응을 못했네. 뭐 어쩔 수 없지. 야이 씨벌. 야, 이거 쉽지 않네요. 미션이 병력을 안 뽑고 있을 수는 없고. 돌아버리겠구만. 고기 700을 뭘로 획득했는데? 뭐 있어? 아, 이쪽에서 돌 수 있구나 애들이. 오마이갓. 싫어. 안 잡아. 안 잡을 거야. 건드리지도 않을 거야. 저장을 빨리 먹어야겠죠. 야, 너무 빡신데. 일단 연으로부터라도 좀 보호합시다. 확장하면 1500원 드나? 2500원 드나? 너무 병력을 많이 써. 요거 가지고 저기 좀 정리하고 오자. 수비장도 어느 정도 이제 찾고. 자원을 빨리 째고. 답은 자원을 빨리 째고 그걸 바탕으로 싸우는 것 밖에 없죠. 오마이갓, 저거 제일 싫어. 저거 지금 수비장 개빨리 죽는단 말이에요. 저 불꽃이 지속 데미지라. 아, 미치겠다. 저 광역기에 또 심지어 다 순식간에 다 녹을 수가 있어. 빨리 치워야 돼. 다섯 번째 미션할 땐가 말씀드렸죠. 이거 관리해야 된다고 체력. 체력 관리 안 하면 그냥 한순간에 가버립니다.
근데 지금 저 여자 캐릭터 저 불꽃 날리는 여자가 왔으니까 이부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수리 빨리 해라. 터진다 이거. 아 신궁장을 죽이네. 미쳤냐? 안 잡고 뭐하냐? 살려줘라 제발. 자원을 더 빨리 쬐주고, 쬐는 자원을 이용해서 빨리. 파우더 쬐주죠. 빨리. 어서 진짜 병사들도 보내주고 어서 진짜 검사를 하자. 자원 많나? 29,000? 많다. 웬일로 자원 이렇게 풍족하게 주신대? 자 빨리빨리 째고 빨리빨리 뽑고 목공성 이런 데다 지어주고. 자꾸 가격을 안 봐. 안 보면 뭐 답니까?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초반 러시는 빡세다. 26,000. 나쁘지 않네요. 뭘 때리는 거지? 이쪽에 세워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여기에 병 애들이 많으면 동선이 꼬여서 못 움직이거든요. 조심해서. 수비장을 뒤지게 하겠냐, 이 자식아? 불꽃 많이 쏴봐야 방법 없어. 안 죽어. 응. 내가 이기죠. 보급소 지어놓읍시다. 식량 부족인데 식량을 안 캐고 있어. 보급소 안 지으면 매복으로 다니면 안 보이나? 보일 텐데. 걸리는 건매한 가지일 텐데. 얘한테 나안 맞아. 식량이 없죠. 이것도 좀 변수네요. 이번 미션에서의 수비장을 안 뽑을 순 없고, 아까 저 불꽃 날리는 아가씨들 때문에라도 하. 무기 연구를 좀 할까? 연구? 연구 굉장히 이게 좀돈 아까운 짓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병력이 세질 수 있는 거기도 해요. 또 색다른 그림을 또 보여드리려면 연구도 나쁘지 않지. 여기가 다 막혀서 배가 끝입니다. 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수송선을 왜 6개나 던져줬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막혀서 내릴 데도 없거든요.
심지어 일로 들어가지도 못하잖아. 암초가 막고 있어서. 그죠? 이상하죠? 이야, 호랑이 있어, 호랑이, 호랑이. 구방정도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아프다. 한 8기 정도만 생산을 해보고 이 한 마리 가지고 좀 지도 좀 밝혀봅시다. 디키 누르고 돌아다니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D키를 누르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근데 그치? 여기도 자원출이 있군요. 적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저기 있군요. 저 바로 12시에 있을 것 같아. 그죠? 무기 연구를 진행해 봅시다. 예. 왜 세 마리 집어넣는데? 이게 다야? 잠깐만요. 아니구나. 다 아니잖아. 빨리 연구해. 자꾸 머리 써야지. 아, 닭했구나. 오케이, 알았어. 닭했으면 뭐 일로 가야지. 지금부터는 병력은 연구 완료되는 대로 집어넣도록 합시다. 안 움직이냐, 너네. 빨리 와, 이 자식아. 연구가 좀 조금 아쉬워. 이건 내가 원하는 연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우리 수비장님 지도를 좀 더 밝혀 주실래요? 호랑이장도 혼자 때려잡으시겠지만 저는 사냥하지 마시고. 오케이, 파악 완료. 신공장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살아요. 부디 살아. 이걸로는 다 잡을 것 같고. 자원 좀 확인 좀 해봅시다. 19,000, 3만 정도. 여기도 끝났고.
일부러 병력 계속 안 뽑고 있습니다. 다른 거면 어쩔 수 없다 치고. 아이 신궁장님 너무 날래시다. 뭐 두 마리 넣어서 지금 이렇게 왔네. 일단 요 정도까지만 업그레이드 할까요? 늦는 대로 다 되니까 그냥 늦는 대로 다 하자. 다 하자. 대충만 보여드리면 창병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많이 오르겠는데, 기본 데미지가 8에 플러스 1인데 무기 하나 껴서 플러스 3 됐겠죠 지금? 3 돼야 맞는 거겠죠? 야 아이씨 보급세에서 눌러놓지 않으면 이게 가시기가 안되네. 자 공격이 플러스 4되네요 지렸네. 강하죠? 이 정도면 이것도 어떤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수비장이나 신궁장도 이런 걸로 해주면 훨씬 좋아져요. 그 좋아진 걸 바탕으로 이제 깨자고. 업그레이드도 이제 지겹고. 데미지 플러스 4, 사거리 플러스 1, 플러스 5 지렸네. 우왕. 더 이상 말해 뭐해. 가격은 아니네. 그만큼 업그레이드 한 만큼 가격도 올라가는구나. 이런 그지 같은 놈들. 가지마. 이 업그레이드 끝으로 병력 뽑고 칩시다. 야 문물이 당하지마. 얘들 왜 들어왔다 나가는거지? 자 다 연구 끝났고요. 그냥 병력 모아서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우 이 쓰레기야. 봐봐 벌써 23분이나 있어 게임을. 어우 지겨워 진짜. 너무나 지겨운 것 같아. 공격을 하시든지 마시든지요. 얼마나 세지지? 방어력 봐봐 플러스 10이야 지렸는데요? 진짜 지렸다 방어력. 역시 여러분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그냥 맞다 할까면 이기는데? 그냥 왔다 갈 리는 없고 내가 어쨌든 컴퓨터는 업그레이드를 전혀 안하는 족속들이라 그냥 발라버려야지. 12시부터 정리하고 가자.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 부서지면 부서진 대로 바로바로 뽑아주면 됩니다. 저기 창경들. 강해 강해 너무 좋아. 아 저걸 다 캐냐 그지같은 놈들아. 안타깝네요. 아 이거 말고 아무것도 없던거 아니야. 아유 올라갑시다. 공격하.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줍시다. 엄청 잘 잡죠? 저거 먼저 뿌려줘야 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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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근데 여기서 능력이 안 나와. 근데 자원 줄 말라가는데, 이제? 어떡하지? 자원 켤 데가 없는데? 너무 슬픈 거 아니냐? 자원 켤 데가 없잖아. 어 뒤에 뭐가 더 있네요. 제 병력이 뭐가 추가 병력이 더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폴 아 여기 그거 있다. 그 이상한 도인도 있거든요. 청해진한테 청해진 봉사들 중에 도인이 있는데 도인이랑 신공장 이 정도 줄 것 같아요. 와하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또 있을걸? 그렇죠. 기본 병력이 세니까 잡는 것도 금방 잡는 느낌이네요. 또 한바탕 뽑아가지고 전쟁을 치릅시다. 이거는 여기입니다. 구출은 했는데 얘네들 뭐 약하
가잖아. 난 이 도인이 제일 궁금했어요. 그닥 뭐 쓸 게 없어서 얘가 축지술은 순과이동이라는데 순과이동 하면 뭐 하냐고. 잘 싸우는 것도 아닌데. 이 병력 다 소모해서 저기 밀어버립시다. 자원 없는데 너무 좁아. 밀러 가기도 참 좁은 곳입니다. 협수에 비좁고. 이제 한 마리 들어보내 놓고 따라 들어갑시다. 일꾼들 보내놓고요. 위로 제가 내가 먹을 겁니다. 내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이건 내 겁니다. 좋았어. 일꾼들아 빨리 와라. 일꾼들아 어디 가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 자식들이. 오빠 힘들다. 이따 또 학교 가야 돼. 아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최종 제시가 있습니다. 월요일날 제시 최종 제시가 있어서 돈이 없어서 묻히냐. 슬프잖아 너무. 지금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한 2,500원 들 텐데 총 토탈로다가 한 2,500원 정도. 야, 빨리 캐. 하나라도. 오 좋아요. 못 캤네 씨부를. 어쩔 수 없지 뭐 못 캔 건. 21,000이나 남아 있구만. 얘들은 정말 자원 풍족하게 사네. 인생 혼자 사는데 얘네 어떡하지? 이제 조사 버려야겠는데? 빨리 와요. 어서 와. 업그레이드 하니까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플레이 타임 30분을 넘었었습니다. 다섯 번째 미션이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그거 할 때랑 뭐 별반 시간 차이가 없죠. 요대로 그냥 쭉 가서 밀면 제일 좋은데 이제 또 밀려줄지 안 밀려줄지 그것은 또 가봐야 알겠죠. 전반적으로 겁나 세긴 한데 창 안 갈아줬나? 창 안 갈아줬구나. 안 갈아줘도 뭐 저 정도면 훌륭하죠. 이 병력을 3일치 먹이기 위해서 4천의 식량이 들어간대. 너무 많이 처먹잖아. 봐봐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거 방법이 없다. 방법은 애들로 먼저 때리라고 하는 거지 뭐. 들어가면은 엄청 막 개똥 싸움 될 겁니다. 진탕 싸움. 개똥 먼지 싸움 될 거예요. 이미 이렇게까지 왔으면 별수 없어. 들어가야 돼. 밀고 들어가. 들어가. 불러 쌓이면 녹지 녹아. 연공장 녹아요.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힘내라 힘내라. 청청해진. 수비장, 수비장. 유닛들 기본 공격력이 많이 높아져서 대상타치기 때문에 그냥 공격해도 녹아내리네. 절절절 끌는다 끌어. 오히려 업그레이드를 좀 하니까 미션 깨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확실히. 나 이 자금으로 못 깰 거라고 생각했는데 깼네. 가뿐했다. 발음이 높으니까 어지간하면 죽지를 않아. 살포시는 밀으면서 가야죠 뭐. 무리하지 말고. 나도 병력 소모가 심하니까. 가지 말라고 이 씨부레야. 기력 채우고 가자고 기력. 급한 마음은 이해하니까. 야! 일꾼도 가서 공격하게. 안 그래도 돼요. 너네 뭐 이제 병사 끌고 나올 기력도 없지 않니?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제일 센 놈이 뒤에 빠지면 어떡해 임마. 끝났는데? 끝났어요. 네, 이렇게 여섯 번째 미션도 깔끔하게 클리어 하겠습니다. 보고들 따라 하시고 있죠? 무조건 업그레이드가 답이야. 무조건. 새삼 다시 느끼네요. 업그레이드가 답이라는 걸. 얘는 저 위에 가서 뭐 하는 거야, 대체? 네, 마무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합시다. 바이바이.